수정 완료된 이혼 합의서입니다. 갑 이건, 을 김미영. 1. 갑과 을의 이혼 시기는 무조건 을이 원할 대로 한다. 갑은 을의 요구가 없어도 무조건 을에게 위자료를 지급한다. 3. 갑과 을 사이에 태어난 아이는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무조건 공동 양육한다. 선생님! 기존의 합의서랑 이혼 합의서에 있는 모든 내용은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대신 새로운 문서 하나 작성해 주세요. 아, 예. 잠시만. 첫째, 이건과 김미영 사이에 아기 양육권은 권은? 김미영이 갖는다. 둘째, 이혼 성립 후 이혼 김미영에게 20억의 위자료를 지급한다. 지급한다. 마지막 셋째, 이건 이건 사망 시에 이건 사망 시 김미영과 김미영의 아이에게 50대 50으로 모든 유산을 상속한다. 사망 아니 지금 사장님 이거 유언장 비슷한 겁니까? 아니 뭐 그렇다고 해두죠.